소시지로 꼬마 샌드위치 만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유 안되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잠깐 얘들아 좀 도와줄래? 어? 식빵이 물이 됐네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꼭 샌드위치 같아 꼬마 요리사 식빵이랑 소시지로 샌드위치 만들면 되겠다 도와줄 말아 만든다면 그거 괜찮겠는데? 우와, 소시지야, 식빵아, 고마워. 희연이가 생각났나 봐. 뭐야? 알았어, 알았어. 어디 볼까? 소시지랑 치즈랑 감자랑 달걀이랑 브로콜리를 넣고 예쁜 꼬마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의 예쁜 꼬마 샌드위치 예쁜 만큼 맛도 좋겠지요? 그럼 난 꼬마 요리사 조승
요리랑 요리 요리 뽀글뽀글 뽀글으르 요리 요리 아저씨 신난다 소리 안 났어 왜 그러세요? 아이 왜는 신이 나니까 그렇지 네? 네? 아저씨는 너희들만 보면 신이 난단다 아, 가만 가만 근데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할 거냐? 눈에 어? 쏙쏙 들어가는 꼬마 샌드위치를 만들 거야 바로 잡아야 오호호호호호 정말 한 입에 쏙쏙 들어갈 만큼 작은 샌드위치로구나 근데 누가 주문한 거니?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경서랑 동준이가 주문했어요 경서랑 동준이가 주문했어? 네 친구들 네. 오늘 요리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요리대로 소개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재료를 소개합니다 식빵 감자 우유 소금 슬라이스 치즈 허니 머스타드 소스 삶은 달걀 데친 브로콜리 꽃 마요네즈 조금 재료 준비 끝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우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네 치즈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달걀도 있고 준비 다 되셨죠? 먼저 소세지는 크랩물에 살짝 데쳐놨어요 아이쿠 잘했다 잘했어 그래야 소시지에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지 응? 감자부터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감자를 크게 깍둑 썰기를 해서 냄비에 넣고 우유를 부을 거예요 우유를 부을 땐 감자가 잠길 정도로 부어야 한단다 보글이 아저씨 저도 꼬마 요리사예요 뭐냐 아저씨 소금 약간 넣고 됐다 이제 뚜껑 덮고 약한 물에 감자를 든든하게 감자를 익혀줄 거예요 거의 남지 않아요 어? 근데 감자를 왜 물에 안 익히고 우유에 익히는 거야? 아하 그건 말이다 꼬야 우유로 익혀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더 고소해진단다 그래서 마요네즈를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단다 안 먹어도 벌써 고소한게 느껴져요 아 참 휘연아 달걀은 어찌할 거니? 아, 달걀이랑 브로콜리는 잘게 다져줄 거예요 어? 어, 그럼 달걀을 삶아줘야겠네 내가 벌써 삶아놨지 그리고요 브로콜리도 살짝 데쳐놨어요 이제 달걀 다져볼까요? 아유 그러는 너는 뭐 어른이야? 아니 나도 여섯 살이지 아? 에게? 그런데 뭐 그런 말을 하냐? 에이 이거 우리 엄마 흉내 좀 내봤다 아 참 휘연아 우리 갈 길이 멀다 네 아까 우유에 삶아놓은 감자 있었죠? 이제 이 감자를 으깨줄 거예요
그렇다면 마요네즈를 만들어야겠구나. 마요네즈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냐면 말이다. 자, 여기를 보거라. 뿅! 먼저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간 돌려서 물기를 뺀 후 믹서에 넣고 여기에 슬라이스 아몬드, 호두, 포도씨유, 소금, 레몬즙, 올리고당을 넣고 갈아주면 자, 이제 갈아볼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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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이 아저씨, 두부 넣고 마요네즈 만드는 거 처음 봐요. 어, 그러냐? 아, 그러니까 네. 넌 꼬야지. 요리사가 아니고. 그러나 마요네즈 만들어 주었으니까 계속 해보자. 네, 으깬 감자에 굵게 다진 브로콜리랑 달걀을 넣고, 방금 만든 마요네즈도 넣고, 소금 약간 넣고,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우와, 예쁘다. 뽀글이 아저씨, 으깬 감자가 초록 색깔이 됐어요. 친구들, 이제 식빵을 밀 거예요. 한창 식빵 끝부분을 잘라내고 밀어야 해요. 식빵에 좀 전에 으깨어 섞어놓은 속재료를 골고루 깔아봐. 네, 새로 깔고. 그럼 이제 거기에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놓고. 슬라이스 치즈 올려놓고. 허니 머스터드 소스를 띡 짜주고. 거기에 소시지를 올려놓고. 아이 참, 뽀글이 아저씨, 쉬. 자, 이제 김밥 말듯이 말아줄 거예요. 좋고요. 여기에다가 소세지 맛, 치즈 맛 정말 맛있어요. 우리 용영은 어떨까요? 요리 선생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글이 요술사입니다. 짠! 귀여운 꼬마 요술사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 재료인 브로콜리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E, 엽산,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엽산은요? 우리 머리를 아주 좋게 해준대요. 특히 기침력과 기억력을 쓱쓱 높여주죠. 아, 또 감자는 심장이랑 혈압에 아주 좋답니다. 달걀을 말 안 해도 알죠? 그럼 그럼. 비타민C랑 식이섬유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다 갖추고 있지. 그러니까 친구들, 저처럼 예쁘게 꼬마 샌드위치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옳지! 이상 식빵으로 소시지를 돌돌 말아 만든 꼬마 샌드위치였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동준아, 경서야, 한 입에 쏙쏙 꼬마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야 해. 맞아, 달기도 달하고 힘도 뿔끔뿔끔 건강해야 돼. 안녕. 안녕. 어,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드디어 도착했다.
다음 주 토마토 수프 기대해 주세요. 콜리는 꼭